일본에서 이사 올때이 냄비를 되게 여러 개 사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 개봉해 봐요. 이사 온지몇달 동안 그냥 넣어놨다가 드디어 꺼내 봅니다. 나무 주걱이랑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돌로 된 냄비 받침이 들어있어요. 얘는 밑에는 코팅이 안돼 있어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뚜껑을 한번 덮고 그 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뚜껑을 덮어서 끓이면 밥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뚜껑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걱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얘를 한번 물로 씻어서 바짝 말린 다음에 여기다가 밥을 넣고 좀 끓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밥물로 여기 안이 코팅될 수 있게.
여름 이불을 사러 가요. 2인분만 해도 충분할 뻔했네. 카스 바지락 좋아하니까 많이 줘. 국수 매운데? 오늘도 엄청 맛있잖아. 확실히 바지락이 좋은 것 같아. 싱싱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 소나무들이 되게 좋다. 아, 좋다. 아, 의자가 있네. 딱이다. 사이즈가 아주 딱이다. 왼쪽 복도 보시면 체험실 입구라고 써 있어요. 학교에서 해봤어? 3층 만들어야죠.
내가 갖고 싶은 향로 있어. 아, 이거. 나 이것도 갖고 싶어. 이거 근데 진짜로 향 피울 수 있는 건가? 내 거는 안 죽었죠. 어, 그러네. 근데 나 이 컵 되게 마음에 들어. 머루술 되게 오래됐나 보다. 들어가. 오, 되게 넓다. 어, 샐러드. 아, 여기도 룸이 있고. 고마워. 어, 2층이네? 어, 2층? 2층이야. 위에 있어. 조심해, 천천히. 뭐야, 전자레인지 있네, 여기는. 식탁도 넓다. 바다가 보인다고? 어, 우와. 야, 강아지. 강아지야, 같이 가자. 불 없어? 2층은 세면대도 넓고. 천천히 내려가. 어, 그러니까. 뭐 마땅히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음식 해먹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레토르트 식품으로 쫙 사왔어요. 아, 뜨거워! 오! 나 그러고 그거 몇 개 갖고 왔어. 아, 아, 네? 네?